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너무 썰렁해요. 그 신정환 씨가 그러니까요. 저희 불의 명곡에 오늘은 녹화 참여를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없으니까 굉장히 허전하네요. 있을 줄 몰랐는데 예. 없으니까 굉장히 제가 지금 MC 자리 넘보는 것 같아요? 아 지금 우리 정환이 오빠 없다고 넘보는 거야 MC 자리? 혹시났어요? 여왕의 기유한 이렇게 해서 성공을 해도 될까요? 네. 대한민국 가요계를 쥐어락펴락했던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야외에 보기 드문 궁전에서 수영장이 앞에 있는 앞에 수영장도 예. 있고 여러분 여기 절대 그 고수부지가 아닙니다. 아, 궁전에서 저희가 이렇게 네. 오픈을 시작해봤어요. 이 불후의 명곡으로 예. 아마 예. 마지막이 아닐까. 야 오늘 1일 학생! 아 사실 저희가 좀 특별한 분들을 좀 모셨습니다. 예? 영화계의 여왕과 영화 배우예요? 가요계의 왕자님을 한번 모셨습니다. 먼저! 가요계의 왕자를 한번 모셔볼까요? 네, 가요계 왕자. 아... 어떻게 등장할지 궁금해요? 그렇죠. 특별하게 등장하겠죠? 저는 잠수를 해서 이렇게 올라갈 것 같은 부담감 주기, 부담감 주기. 목소리에서 이렇게 네, 올라갈 것 같은 네. 느낌이 드는데 네. 전진 씨! 보세요, 뭔가 특별합니다. 뭐 있어요? 뭔가 있어요? 그렇죠? 뭔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기대를 해보죠. 뭔가 있어요? 아, 끝까지 이건가요? 좋나요? 아, 이겁니다. 좋나요? 굉장히 특별하게 벽을 타고 나오고 네.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전진 씨와 함께할 저희 네. 또 1일 학생. 네, 영화계 아, 여왕. 예지호 씨를 모셨습니다. 역시 여왕다. 역시, 아, 역시 여왕다요. 역시. 역시 여. 어, 안 돼, 안 돼. 어? 와. 저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요? 네. 잘 영화 찍으면서 같이 예. 이렇게 찍으면서 예 무슨 영화예요? 뭐야? 궁금해요? 아, 무슨... 당신이 잘 보자예요. 술을 너무 사랑하는 여자 아, 예, 그렇네요. 속만 태우고 있지. 오, 약간의 그런 코맨맹이 소리. 그런 굉장히 소리. 매력적인. 너무 오래 저는 탁재훈 씨가 못 추시는 그 있잖아요. 예. 뭐죠? 토끼춤? 그렇죠. 그게 떠올라요. 토끼춤의 네. 원조, 단발머리의 원조, 그리고 콧소리의 콧소리의 원조. 오. 이분을 만나보러 떨려 가시겠습니다. 저쪽에 계신 분 죄송해요. 저기 누가? 아이고. 단발머리. 매력적인 목소리, 파격적인 스타일, 80년대 가요계 원조 댄스 팀은 오늘 불후의 명곡 선생님 나비. 대 선배님 우리 나비 씨를 오늘 모시고. 뵙고 싶다고 그렇습니다. 정말 예. 브레이밍 1회 때부터 연락을 드렸는데 계속 허락 안 해주셨어요. 그렇게 허락 안 해주신 이유가 뭐예요, 선생님? 건강이 아. 조금 안 좋아가지고요. 아. 지금은 괜찮으신가요? 예, 많이 나아졌어요. 아, 다행입니다. 아니 그리고 예. 선생님 옆에 어떤 남자분이 앉아 계세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신 분이 또 한 분 계십니다. 네. 아 요즘 결혼이나 그런 노래 신곡이죠. 예.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우리 최점천 씨입니다. 가진 건 사랑이 전부인데 말 못하고 돌아서 결혼은 하고 싶은데 저 안 물어볼 것 같은데요? 네. 여기 끝까지 안 들으시나요? 오늘 선생님이 이제 불후의 명곡을 나오셔서 그렇죠. 이제 제가 안 나가면 안 된대요. 어? 왜요? 아, 제작자 분이신가요? 네, 최영수 씨 제작하신 분. 아니 그 오늘 제가 이제 아들이라고. 어? 아, 아! 제 말이 맞군요. 예. 뱃속에서부터 제작을 하고 계셨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신지 않습니까? 남희 선생님의 아들분이셨어요. 어쩐지 좀 이목구비가. 아니, 닮았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닮았어요. 너무 닮았어요. 여기가 닮았어요. 네, 닮았어요. 닮았어요. 똑같아요. 음악에 대한 어떤 그런 애정이 대단할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거의 노래를 접한 게 어머니 노래를 접하면서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네. 저는 세상에서 어머니 노래가 제일 좋았어요. 아~ 네, 그리고 엄마가 그거밖에 자기 노래밖에 못 듣게 했군요. 네. 다른 CD가 없어요. 다른 CD가 없었구나. 그 오디오 있잖아요. 큰 거 네. 사다 놓고요. 야~ 본인 CD. 얘야, 정찬아 엄마 노래 좀 들어보렴. 어, 부탁했어. 엄마 이거 다른 노래 없어 그러면 이 세상에 가수는 엄마밖에 없다. 엄마밖에 없단다. 오. 아니 그러면은 TV에서 보는 엄마와 실제 엄마는 어떻게 다른가요? 그래요. 어, 너무 어떻게 궁금해요. 다른지. TV에서 뵀던 엄마는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고 항상 변신을 항상 추구하는 어떤 되게 신세대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었고 네. 집에 있을 때는 밥을 안 해주면서 제가 그때 어머니가 밥을 굉장히 어머니 밥 얻어먹는 게 너무 소원이었어요. 네. 아, 맞아요, 항상 맞아요. 너무 늦게 오시는 거예요. 늦게 오시죠. 네, 밤 12시가 넘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엄마가 예전엔 미웠어요. 아 미웠죠. 네, 근데 이제 지금은 밥을 잘 해주나요? 지금은 이제 활동을 안 하시니까 해주죠? 지금 네. 밥을 너무 잘 해주시죠. 아, 이야. 아, 네. 예? 밥 잘해요. 자, 지금부터 정말 밥 잘 하시는 선생님을 모시고 제가 수업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 저희들 모두가 저희가 기다리는 순서죠. 마지막에 뽑힌 최고의 제자에게 선생님이 준비하신 특별한 애장품을 저희가 부상으로 받게 됩니다. 네. 오늘 갖고 나오신 선생님의 애장품 어떤 건지 힌트를 좀 주십시오. 제가 이제 걸어온 그 인생에 너무 제가 아끼고 네. 남겨두고 싶은 게 있어요. 평생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근데 저희 주시는 거예요? 네. 평생 갖고 있을 수도 있는. 잠시 후에 네. 우리 나비 선생님의 이 추억과 그동안의 많은 사연이 담겨 있는 그런 애장품을 저희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 중에 5는 우리 영원한 친구가 정해졌습니다. 장세웅 작사, 장세웅 작곡의 영원한 친구. 그 사실 그 데뷔 앨범에서는 상을 다른 노래로 받으셨잖아요. 네. 미운정 고운정으로 네. 트로트인데 디스코 네. 트로트예요. 떠나갑니다. 나를 두고 갑니다. 네. 그거 맞나요? 네. 야. 아, 저희 어머니 이렇게 많이 들었어. 사실 얼마 전에 선생님께서 그 건강이 좀 안 좋으셨어요. 목 성대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목 상태가 지금 굉장히 안 좋으신데도 노래를 좀 불러주신다는 사실에 저희는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박수로 한번 저희가 먼저 박수를 드리고 저희가 좀 청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살살 그냥. 근데 원래는 이렇게 막 바나나는 맨더는 이렇게 했는데 그냥 바나나는 맨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선생님 더 이상 다투시면 안 됩니다. 네. 천천히 해주시면 됩니다. 바나나는 맴도는 비둘기 날개처럼 우리 둘의 마음은 하늘을 날아가요. 서로 따같이 웃으면서 밝은 내일에 꿈을 키우며 살아요. 다같이! 다같이! 영원한 친구 행복한 마음 정말이야 즐거운 인생 예! 너무 신나! 처음에는 네, 막 목이 아파서 네. 노래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노래가 음악이 딱 나오니까 벌써 이 목춤이 라라라 이 여기가 되게 날개처럼 비둘기 날개처럼 처음에 리듬을 탓했어요. 표정에서 이미 표정에서 이미 다 나온 거 같아요. 저는요 예. 저희 어머니가 노래 부르는 거 정말 오랜만에 아니 왜 노래를 안 하시는 이렇게 아, 자기는 자기 본인의 한계가 아닐까. 저는 한계. 그럼 그만 진짜 그만두셔야 되는데. 자 그럼 먼저 우리 전진 씨. 아, 우리 전진 씨가 남희 선생님을 굉장히 좋아하신다 그랬으니까 자 음악 주세요.
맞으니까 이제 그렇죠. 자, 박자 내쳤고요. 자, 선생님 바로 급하게 집으시더니 땡치셨어요. 아, 좋아요. 즐겁게 신나게. 날아가요. 이건 뭐예요? 영원한 친구. 맨쇼예요. 친구. 행복한 마음. 정말이야. 오, 즐거운 인생. 추한데요 이게? 아니 이걸 어디서 발휘하신 거예요? 아니 저기 약간 좀 화면 쓰면서 예예 알겠습니다. 아 이런 예 이런 쇼는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오마이 나온 거 같아요. 이게 아니거든. 알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띵동댕동을 하셨어요. 굉장히 이런 약간 그 좀 이렇게 산티나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 거 내가 소가 뜯는 거야. 왜 나한테? 내가 소가 뜯는 거야 이게. 자, 근데 예. 정말 제가 기대되는 거는 예전 씨. 예전 씨의 무대가 굉장히 폭발적인 무대가 나오지 않을까. 예, 사실 저희가 그 같은 촬영을 하면서 많이 혹시 봤는데 혹시 이것도 할지도 몰라요. 자, 좀만 더. 네, 아, 감사합니다. 자, 예지원이 부릅니다. 선생님 부르시는 거 보고 영감을 얻었어요. 아, 표정이 카리스마가 너무 대단하시고 앞으로 종종 뵀으면 좋겠어요. 아, 네. 집에 쳐들어오세요 그냥. 예. 집에 통장도 있고. 예. 아, 성공 있고. 예. 자 그렇다면 우리 김성호 성훈 씨가 노래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성훈 씨 노래. 네 매력 있어요. 많이 들었어요. 매력이. 선생님께서 성훈 씨 보면 집에서 그렇게 웃으세요. 아, 정말? 아 진짜요? 노래 너무 웃기게 잘 부르세요. 노래 너무 웃기게 잘 부르시네요. 아이고 부르신다고. 파란 하늘 맴도는 비둘기 날개처럼 우리들의 마음은 하늘을 날아가요. 서로 다 같이 웃으면서 어렸을 때 참 영원한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네. 네, Forever Friend가 굉장히 많았는데 아, 이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항상 저는 이 노래를 항상 부르고 그랬습니다. 네. 파란 하늘 맴도는 비둘기 날개처럼 구구구 구구구 구구구구 하늘을 날아가요. 서로 다 같이 웃으면서 밝은 내일에 꿈을 키우며 살아요. 영원한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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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 마음 정말이야 즐거운 인생 예예예예예
야, 살아있어! 살아있어! 불예명 녹화가 끝나고 선생님 저 클럽 한번 같이 가고 싶어요. 아니 스텝이 네. 장난 아니에요. 스텝이 느낌이 리듬을 타시는 거 느낌이. 우리는 왜 만날 수가 없을까. 이 곡 이 앨범으로요 각종 그 방송사 연말 시상을 휩쓸었었죠. 휩쓸었어요? 다 했어요. 선생님 이 당시 인기가 어느 정도였나요? 선생님 제일 민망한 게 그럼 그렇게 여쭤보고 그래? 다른 분들은 그냥 굉장히 좀 잘 말씀해 주셨거든요. 방송 각 방송 시상식을 휩쓸었었죠.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건데 휩쓸었었죠? 선생님이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5집 수록곡으로 각종 연말 시상식을 전부 휩쓸었었죠? 팬만 나누고 그냥 아니 이렇게 시상식을 다 휩쓸었습니다. 넘어가고 그렇게 넘어가고 당신 인기가 제가 봤을 때 지금 MC 자리 넘보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야지 휩쓸었었죠. 이 아 그럼 뭐 제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정말 연말 시상식을 휩쓸었었죠. 그때 그 당시에 인기는 정말 어느 정도였나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예. 준비한 게 있습니다. 뭐야? 준비한 게 있습니다. 뭐야? 어떤? 선생님 사진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저 죄송합니다만 제가 준비했는데요. 지금 우리 정한 효과 없다고 넘보는 거야, MC 자리? 예. 혹시 났어요? 그럼 우리죠. 야, 잠깐만. 와. 아니, 제가 우리 정한이요? 얼굴 보여. 와. 와, 불난다, 불나. 와, 잠깐만. 아니, 그러면 우리죠. 그럼 우리 불예복 식구니까 우리죠. 남이 선생님이세요? 이제 3위를 볼 차례입니다. 3위! 과연 어떤 노래가 이 안에 숨어 있는지 기대됩니다. 기대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남이 불예명곡 베스트 5 중에 3위! 3위는 김승곤 작사 이호준 작곡의 인디언 인형처럼이 차지했습니다. 네. 대한민국 가요계 허리케인을 몰고 온 바로 그 노래입니다. 여기서 우리 김성훈 씨. 네. 야, 인디언 해주실 거죠? 아니요, 저 신. 왜요? 자, 김성훈 씨는. 아니, 분분이. 네, 왜냐면 다 분분으로 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약간 지겨울 수가 있어요. 혼자서 단독을 하는 모습도 다 해요. 자, 하시면은 저희가 CG로 여기 꼬마 자동차 한 대씩을 분분을 한 대씩을 들어 깔아드릴게요. 네. 분분. 네, 분분 한 대씩 깔아드릴게요. 어디에요?
그댄 그렇게 내게 남겨둔 인형처럼 쉽게 웃으면 돌아가지만 나의 마음은 인디안 인형처럼 와와와와와와와 까만 외로움에 다 버렸나 봐 엄마 왜 시청자곡은 나미의 불의 명곡 베스트 5 중에 2위를 볼 차례입니다. 과연 2위에는 어떤 노래가 있는지! 와우! 했습니다. 야, 이번에는요 이렇게, 예. 정말 많이 리메이크가 됐어요. 맞아요, 맞아요. 정말 가장 많이 리메이크가 된 곡이라고 해도 예. 과언이 아닌데. 나의 곁으로 다시 돌아올 거야. 일어나 그 시절에 너를 또 만나서. 감정 처리 표현하는 것은 네. 뭐 네. 예. 예, 굉장히 식구끼리 좋아하시네. 자, 우리 모자들아. 나의 곁으로 다시 또 명곡은 지금 감동의 도가니입니다. 아, 정말 저희가 마음이 뭉클하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예, 선생님 노래 좀 계속 하시는 게 예. 네,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저, 네. 정말 야. 나이가 있으신지 예. 정말 그 감정이 좀 풍부하신 것 같아요. 아니, 나이가 뭐가 칭찬이에요, 아니면 요즘 씨 안 보고 있잖아요. 들으면 들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예. 끝단장이 부르는 거 예. 듣고 싶어요. 아유, 와, 제가 듣고 싶어요. 근데 솔직히 탁준 씨 정말 재미를 떠나서 네. 정말 진지하게 한번 노래 정말 잘하시니까 아, 듣고 그동안 싶어요. 제가 재미만 줬나요? 네, 감동도 주시고 아, 이번에는 감동을 아. 멀어져 가는 저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재미 난 아직도 멋있어 이 순간에
하지 않겠네. 자, 이번엔 감동. 감동이죠. 달콤했었지. 그 수많았던 추억 속에서. 와, 멋있어. 흠뻑 젖은 두 마음. 우리 어떻게 잊을까. 자, 지명. 명곡을 어떻게 망치는지 성호 씨가. 아, 다시 올 거야. 아, 다시 올 거야. 너는 외로움을 견딜 수 없어. 마음의 곁으로. 하나의 곁으로. 다시 유선할 거야, 유선할 거야. 생각했지만 네. 김성호 씨는 정말 장군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슬픈 노래를 군가로 만들어. 다시 돌아올 거야. 멋있고 군가로 만들어. 다시 올 거야. 이 적군들이 말이죠. 다시 온다니까 이게 무서워서. 자, 그렇다면 이제 나미의 불의 명곡 베스트 5 1위만을 남겨놓죠. 사실 저는 이 슬픈 인연이 1위라고 해도 네. 그럼요. 모두가 뭐 아, 여기 있는 모든 곡이 1위라고 네. 뭐 그럼요. 예, 근데 지금 1위가 과연 어떤 곡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 죄송한데요. 자, 예. 아, 제가 부탁을 제가 이런 부탁 드리기 좀 뭐하지만 네. 제가 한번 뜯으면 안 될까요? 아, 이거 뜯는 거요? 베스트 5 중에 3위 보겠습니다. 어떤 노래가? 있는지! 와우! 뜯는 거 그렇게 뜯고 싶어요. 네, 저 아까부터 되게 부러워갖고. 그렇습니다. 오늘 뜯는 거는 네. 1위 뜯는 거는 우리 네, 전진 씨가 하시고요. 저도 뜯고 싶어요. 아, 뜯고 싶으세요? 저기요, 저도 못 뜯어봤거든요? 저도 못 뜯어봤어요. 그렇습니다. 가위바위보예요. 네. 서로 머리를 좀 뒤에 뜯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럼 같이 우리 예지원 씨가 같이 네, 한번 뜯어주시고요. 네. 에, 그 신정환 씨가 없으니까 신정환 씨가 소개했던 그런 아, 1위 발표요? 1위 발표를 하시면 되잖아요. 아, 예. 예. 자 그러면 1위 발표를 하기 전에 오늘 선생님이 처음에 갖고 나오셨던 그 애장품 과연 어떤 애장품을 갖고 나오셨는지 제가 뚜껑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얼마입니까? 제가 얼마입니까? 이건 제 거거든요? 아니 왜 이렇게 이런 거에 탐내는 사람이 요즘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럼 다 같이 할까요? 네, 다 같이 한번 하죠. 제가 들어드릴게요. 자, 오, 좋다. 자, 드시는 것도 하고 자, 하나, 둘, 셋. 너무 예쁘다. 아, 그 인어공주 그 아니에요. 이거예요. 아직도 이 옷이 너무 싱싱해서 아직도 비린내 나요. 이게 지금 너무 싱싱해가지고. 어, 아직도 비린내가 나요. 우리는 왜 만날 수가 없을까? 자, 1위 발표. 오늘 명예 MC 신정아님께서 네, 아프셔가지고 예, 약간 골반이 계속 아팠으면 좋겠어. 농담이에요. 항상 완벽하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친다는 가요계의 키노우 퀸. 흑백 사진 한 켠에 어깨 동무한 영원한 친구처럼 책상 위에 놓아둔 인디언 인형처럼 늘 우리를 향수에 접게 하는 80년대 댄스 디바 나미 선생님의 불의 명곡을 공개합니다. 남희 선생님!
선생님의 불회명곡은요 박건우 작사 김명곤 작곡의 빙글빙글이 차지했습니다. 야. 이때 선생님 예. 그 트레이드 마크 단발머리 이때 그렇죠. 볼 수 있었죠. 바로 이 지금 헤어 스타일 네. 머리시죠. 예. 옛날에 보면은 그 화장품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빙글빙글이 네. 아이스크림 선. 어떻게 하나? 네, 네. 어떻게 하나? 아.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그 당시에 그걸 좀 집어서 한 번만 좀 재현을 해주시죠. 예, 예, 그때 했던 거. 화장품 예, 화면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저 잠깐만요. 정말 이런 어머니가 싫어요. 전 적응이 안 돼요. 왜요? 적응이 안 돼요. 하나 이랬어야 돼요. 네. 제 기억에. 그때 귀여우신데 예. 김성은 씨가 한번 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나? 피부 어떻게 하나? 안 되겠다. 알겠습니다. 어우 진짜 펀치는 최고예요. 펀치는 펀치 이런 거 없나? 펀치 장난이에요. 펀치는 진짜 최고예요. 다음 화제가 여기서 나는 목소리를 좋아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이게 만약에 진짜 그죠 이렇게 하면 재미없었을 거예요. 그럼요. 그죠. 바나나도 쓰고 이씨 이씨 어떻게 바람만 바나나도 쓰고 바람만 쓰고 바람만 쓰고 이씨 이 춤이었죠 이렇게. 이렇게 춤이었지 뭐. 이 손. 그죠. 바라만 보고 있지 그저 속만 태우고 있지 속삭이면서도 사랑한다는 그 말을 못해 It's Christmas in the It's Christmas in the sun 좋아요 스마음만은 스포 찾아가네 오 다치 아이스크림 하나 우리 만나본 빙글빙글 동거스 여울도 가는 저스마트 선배 너와 하는 우리 사이 말아질까 두려워 아, 야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노래 에, 우리 듀엣으로 한번 저희가 우리 예지연 씨와 성훈 씨가 듀엣으로 한번 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저 손만 태우고 있지. 우리 군인 같아. 가깝지도 않고. 너 잘한다. 멀지도 않은. 아 잘한다. 우리 두 사람. 제 애인 확실한다. 아, 목진 선생 밀리나요? 아, 그리고 빙글빙글. 아, 이제 거의 다 끝날 때쯤 됐는데 발동이 걸리셨나요? 남잔데. 어, 멈추시오. 흐르셨군요. 어, 잘하셨군요. 와우. 와우, 야, 잘한다. 멋있어, 아니. 들어보니, 뭐 하는 거 같지? 남이 솔직히 목소리 같아. 나가서 탁재훈 씨랑 조용필 씨 하시고 나는 씨 하시고.
아, 오늘의 주인공 우리 나미 선생님의 부의 네. 명곡을 배워봤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업 어떠셨는지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즐거웠어요. 네. 네, 여러분들 너무 재밌게 해주셔가지고요. 네. 노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불러주시죠. 네, 좀 나으면. 네, 좀 몸 좀 네. 좀 괜찮고 네. 목이 좀 나으면 좀 불러주십시오. 아, 박수 한번 드리죠. 오늘 정말 기분 좋은 게 네. 또 나미 선생님께서 저한테 애장품 직접 주신다고 하셨는데 너무 감개무량합니다. 철 씨는 오늘 어떠셨어요? 아, 저는 오늘 다시 한번 느낀 거지만 저희 어머니가 저는 다시 노래를 하는 모습 보고 싶어요. 아~ 그렇습니다. 전철 씨가 네. 좀 버라이어티에 약간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감각이 있어요. 감각이 있어요. 계속 질투가 나고 속으로 약간씩 끌고 있는 거 있죠. 아, 그렇죠. 한번 딴 데서 한번 보자. 아, 그렇죠. 그렇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정철 씨 앞으로 그 앨범 좋은 앨범 활동 많이 부탁드리고요. 네, 열심히 네. 건강하시고 행복했으면 좋겠고 네. 저희 시청자분들도 항상 행복하고 좋은 일만 막방이세요? 네. 막방이세요? 지금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네. 시작이죠. 저도 전진 쭉 전진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네. 마지막 가장 하이라이트죠. 가장 네. 중요한 애장품 장면이 있습니다. 나미 선생님께서 과연 어떤 제자에게 야. 애장품을 줄지 예. 아, 정말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 예. 굉장히 매끄러운 진행의 전진 씨. 어쨌든 진행은 좋지만 네. 어쨌든 입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최고의 학생 리틀 나미는 누군지 선생님께서 직접 발표를 해주시죠. 저 어릴 때부터 선생님을 정말 잘했었어요. 자! 선생님 정말 좋으신 분. 아, 여기. 예지연 씨. 예지연 씨? 오, 예지연 씨! 오,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선생님의 리틀 나미는 예지연 씨입니다. KBS 한국